자, 아침밥을 먹어봅시다. 자, 아침밥 제가 만들었어요. 자, 아침밥. 이야.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콘텐츠는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니고 치킨 새끼. 예? 오늘 하루 새끼를 다 치킨으로 먹어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삼시세끼네요 그냥. 이제 새끼를 이제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배고프드에서 하려고 제가 기획해놓은 콘텐츠였는데 3대장에서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끼 BHC의 뿌링클 치킨과 양념치킨 뿌링뿌링 소스까지 신나셨네요. 아 진짜 이 시간에 일어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네. 아침을 이제 치킨으로 좋네요. 근데 이거 서양식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아침형 인간의 아침형 서양인. 전 동양인인데요? 서양식. 이거 BHC인데요? 서양식이에요 치킨. 자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 첫 끼. 첫 끼를 일단 치킨으로 맞이하니까 맛있겠다고도 느껴지지만 아, 좀 더부룩하겠다라고 느껴지네요. 맛있는데요? 오. 아침에 닭다리. 아침에 꼭 가벼운 음식만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아침에 닭다리 하면 이제 아닥. 아닥하고 먹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아침은 아니에요. 저희가 첫 끼라서 그러는 거지. 오후 1시 출근하는 저희로서는 아침이죠. 아 맛있어요 근데. 근데 콘텐츠라서 그런지 아침에 먹어서 그런지 약간 유질감이 들어요. 그럼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집에 남은 치킨들 아침에 이렇게 좀 데워서 먹지 않아요? 그런 적 있지 저도. 양념이 맛있다. 이런 치킨도 먹고 뭐 점심에는 뭐 구이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치킨들이 많잖아요. 치킨 다양해서 저는 별로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닭고기라는 게 많이 먹으면 이래서 이게 닭비린내 같은 게 납니다. 삼시세끼를 닭으로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야 뿌링클 소스 아직도 자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저 보통 아침에 안 먹죠. 저희 보통 저는 첫 끼를 한 오후 2시나 3시 이렇게 먹죠. 4-5시에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집에서 안 먹어. 하루에 1식이에요 저는. 1일 1식 원래. 저도 거의 1일 1식. 제가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죠. 근데 이제 하루 3끼를 먹는 거야. 3끼 먹는 3끼네요 우리. 3끼 나쁘진 않네요. 치킨 3끼로 하루 3끼 먹는 3끼들. 3끼 너 아침 먹어야겠다. 뭔가 신났네. 보통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는 아침 먹고 싶어서 맨날 차려달라 했어요. 나도 안 걸었어 고딩 때. 너무 배고파 점심시간까지 버티기가. 왜 학교에서 뭐 했나요? 전 배가 부르니까 자지. 밥 먹고 졸리면 자야지. 나 이런 적도 은근 많아. 눈 떴는데 청소하고 있어. 에? 애들이 책상 미는 것 때문에 깬 거야. 재수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게 학창시절에 왜 이렇게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낮에 막 졸려가지고 졸진 않잖아요. 그건 낮에까지 자잖아. 그래서 그런가? 응. 아침 시간 때 먹어서 그런지 다들 말이 적네. 근데 적기는 차분하다고. 원래 아침 밥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떠들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해야지. 밥상 버리고 이렇게 드네요. 3명에서 2마리 정도가 한 끼니로 적당하네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요. 고기도 별로 안 좋아 사실 나 아침에.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양념 물린다 여기. 물렸어? 많이 못 먹겠다. 첫 끼부터 좀 그랬네. 너무 헤비한데? BHC 크다 이 치킨이. 천지연씨 BHC. BHC는 뭔가 식품 영양학적으로 좀 건강해 보여.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완전 나도, 반대인데. 나도 완전 반대인데. 뭔가 자극적이고 약간 느끼하고. 나는 BHC라는 그 이름이 뭔가 그 기호 같아. 비타민 C, DHA 이런 거. BHC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런 사람 있을걸? BHC가 뭐의 약자일까요? 빈지노 헨즈 창모? 오 그렇듯한데? 근데 좀 다른 크루가 가운데 껴있네요. 아 아침밥 잘 먹었다. 역시 아침엔 치킨이지. 단백질 보충 제대로 했네요. 나 아까 빈지노 헨즈 창모라 그랬잖아. 아 그거 다시 할게. 왜요? 딴 거 생각났어. 빈지노 헨시수한 창모? 오 이제야 좀 맞네. 이거 일리네어가 만들었네. 이거? 그저 다시 H 어떻게 일리네어에 H 없냐?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헨시수한 나는 항상 그 창작의 고뇌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발전이 있어. 점심에 좀 담백한 거 먹자. 구이치킨으로 갑시다 점심. 자메이카 어때? 자메보다 형제니까 형제이카는 어때? 자 이제 점심 두 번째 끼니를 때우겠습니다. 이번엔 런치니까 좀 거하게 세 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점심 많이 먹죠. 입에서 아직 당내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3시간? 4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오히려 이제 떡 같은 게 먼저 끌리네요. 떡만 먹으면 안 돼요?
자, 안 된다네요. 네. 아, 튀김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는 구이치킨, 굽네치킨, 갈비천왕, 볼케이노, 허니멜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드셔보시죠. 아, 근데 아침부터 일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네. 아침형 인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달달한 멜로, 허니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최소 정우성. 아, 난 두려워. 치킨이라는 음식이 싫어질 것 같아.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어? 윤계상 창법이다. 담담하게 부르는 거예요. 네. 하지마 나 개X야. 이거는 윤계상 화법. 확실히 근데 구이치킨이랑 부담이 덜하다. 아까 튀긴 거보단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구이년생이기 때문에 구이치킨이랑 잘 맞습니다. 아 구일? 아, 아 그래서 잘 못 먹네. 나 맞나? 91년생 무슨 띠예요? 양띠죠? 양띠 좋은 점 뭐 있어요? 양띠의 좋은 점. 뭐 양띠님이랑 친한가? 아니고요. 양띠면. 야 오늘 유형 컨디션 안 좋다. 유형 한참 고민 한다. 내가 아직 안 돌아가나 봐. 평소에 아침에 안 먹다가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네. 그러니까 진짜 눈 감겨. 뭐 수면 먹방이야. 어? 그것도 괜찮은데?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잠 옷 입고 이렇게 졸려 뒤지기 직전까지 버텼다가 그리고 바로 자는 거야. 머리 더 잘 돌아가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치킨 새끼는 그나마 괜찮은데 종류가 많아서. 짜장면 새끼 만약 한다 쳐. 아 난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난 그래도 나을 그래도 낫다고? 짜장면 새끼인데? 어떤 새끼를 먹으면 좋을지 좀 추천해 주세요. 이게 새끼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치킨이라고 하더라도 반갑지는 않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안 질릴까요? 새끼를 먹으면 콜라보레이션이네 이거. 오 원래 보통 하루를 지낼 때 뭘 먹을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아무리 치킨이라 할지라도 기대도 안 되고 별로 막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확실히 맛있긴 하지만 그런 건 없어. 행복감이 더러워지 먹어도. 행복지수 겁나 떨어졌어요 저. 몇 마리를 먹는 거야? 벌써 다섯 마리에다가. 저녁은 좀 소식해야지. 아, 치킨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너무 많이 먹었다. 완벽히 소화가 안 됐어 아까 그게. 완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유행어 중에 완소남인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요즘 안 써 그거? 요즘 안 쓰지 않아요? 요즘 완소를 누가 써? 야 완소가 무슨 뜻이지? 완전 소중. 완소남이 완전 소중한 남자? 응. 너 완소남이었어? 근데 옛날에 완소남이었지. 완전 소 같은 남자. 한우네 한우. 어 한우? 아 에이 아 저 패스워드 그거 양계장이야 지금. 치느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 치느님이 아니야 이건 이제. 아 개종해야 될 것 같아 나. 70%야 이거. 아 이거 곰팡이 아니야? 곰팡이야. 아 봐봐 푸른 버섯 곰팡이야. 쌉소리 좀 그만하자 우리 이제 진짜. 쌉쌉쌉! 쌉쌀하네! 우리 쌉쌉. 이야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자 저녁엔 또 무슨 치킨을 먹을지 기대되시죠? 점심까지 먹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됩니다. 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자자자자자 네, 즐거운 저녁 시간. 굉장히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죠?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저녁의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저녁에도 역시 치킨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원래 샐러드만 먹거나 바나나만 먹습니다. 단백질 섭취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전... 아, 똑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저녁을 이제 2013년에 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요점은 저녁은 소식하자. 아, 이게 제 주입니다. 꽤나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하게도 이건 뭐 한 마리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닭강정. 오, 처갓집 닭강정 언박싱. 야, 먹어보죠. 네.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래도 즐겁게 드셔야 돼요. 처갓집이 양념이 좀 달짝지근해요. 물엿이죠, 물엿. 찐득찐득해요. 오, 맛있게 드시네. 맛있긴 맛있네요. 조금 이제 치킨이라는 게 질리긴 하지만 맛있다고는 느껴집니다. 새끼를 먹어도 아직까지는 맛있는 새끼예요. 새끼를 치킨 먹으니까 치킨보다 떡이 더 맛있어요. 아 떡만 먹고 싶어요 솔직히. 떡을 교환하고 싶어. 저녁에 이렇게 헤비하게 먹으면 안 돼. 이런 그 다음날도 피곤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피곤한 것 같아. 야식을 먹어서? 아 야식이님은 엄청 피곤하시겠네 맨날.
그분은 클라스와 다르죠. 저희랑 달라요. 야식 많이 드실까봐. 튀김이 꽤 많은 편이네요. 여기서 야식으로 한 번 더 먹게 되잖아. 와. 아, 그렇죠. 정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끼잖아, 네 끼. 이건 어떨까? 닭 요리인데 다 다른 닭 요리. 아침에는 닭죽 같은 거. 점심에는 닭칼국수. 저녁에는 뭐 치킨 폭립. 그럼 안 질리겠다. 치킨 폭립이요? 돼지 아니에요? 폭립이야.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주에 요리 있어요. 본종이네. 도련변이에요, 도련변이. 역시 상식의 왕 이제요. 치킨 폭립. 와, 근데 이제 삽시간에 어두워지네. 네, 일몰 시간이야 지금 딱. 여기 두 마리 아니야? 양 진짜 많아. 닭강정의 단점이 물려 때문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딱딱해지죠? 와. 이게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고 나서 대여섯 시간 지나고 먹는 거라서 그런지 배는 좀 막 부르진 않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거였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약간 국밥류였으면 흡입했지. 굉장히 맛있게 먹지 그거.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그래도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네요. 치킨은 하나 드시죠? 닭이 이제 한자로 닭 개자를 쓰잖아요. 개새끼다? 개새끼. 개를 새끼를 먹는 거지. 야, 오늘 새로운 콘텐츠 찾아뵙죠. 새끼 시리즈 첫 편으로 치킨 새끼, 한자로 개 새끼 먹어봤습니다. 치킨은 예상은 했지만 꽤나 힘드네요.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삼시 새끼를 다 개 새끼를 먹는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